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본인이 먼저 하기로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하의 알파 해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의 면접을 봐보는 날이에요.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면접을 보고 또 어떻게 합격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수험생 두 분을 모셔볼 건데요. 모신 다음에 직접 교수님의 빙의를 해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99학생 들어오시겠어요?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오시는 길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 저기 여기가 좀 높아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밥은 먹었어요? 아, 밥은 긴장돼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배고프겠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부모님.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정치외교학부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외교학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여러 가지 정보화나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정치외교학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정치외교학은 여러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로운 개인을 논하기 위해 정의로운 국가를 먼저 논했던 것처럼 정치외교학에서 제시하는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법은 더 나아가 개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양원제와 단원제에 대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우리나라가 통일하게 되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적합하다고 보나요? 네, 저는 양원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국회의사당을 갔을 때 본회의실이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개 있는 이유가 통일 후에 양원제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이해관계가 지배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원제를 실시하여 상원을 두고 상원에서 지역별로 균등한 수의 의원을 배치하면 지역별로 균등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과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 정치체제 간의 상호 보완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이 생기부나 뭐 자소서 등의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정확히 파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파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힘, 즉 물리적인 힘의 뜻은 아닙니다. 국제관계 속에서는 국력이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드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 등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고 소프트파워는 매력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핵심은 외교관계 시작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파워를 이용한 후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파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조화와 화합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파워가 있다면 이 조화와 화합이 굳이 필요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편하게 생각하고 대답 주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라는 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화합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만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두 가지 모든 분야에서 자타공인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나치게 파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권의 반감을 샀고 그 결과 9.11 테러 여러 가지 반감 등을 하면서 소프트파워의 손실을 입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에 대한 추구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조화, 화합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안전을 깨하고 이 평화와 안전은 곧 국익과도 연결되기에 파워와 조화, 그 사이에 어딘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네, 저 앞선 파워와 조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9.11 테러와 같은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라는 새로운 사례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을 필두로 해서 국제평화를 유지하자는 분위기 속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손해가 없었더라도 여러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라는 인식을 통해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미국이 가질 소프트 파워의 위력이 항상 하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면접 번호 1번 학생 맞으시죠?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 학부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싣는 국가 브랜드 마케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인에게 우리의 문화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나 학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에서 주제탐구 세미나나 창의융합 세미나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새로운 시각에 접근해보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 또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 설계 전공으로 한국 브랜딩학을 만들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역사를 경영학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하면 세계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마케팅적으로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와도 연계해서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을 양질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꿈을 갖고 자유전공학부가 제 꿈에 꼭 걸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자기소개서 4번에 넛지라는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에 대한 뭐 간략한 소개나 그리고 책이 학생에게 준 영향 같은 거 얘기해볼래요? 네, 넛지는 바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하여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 경제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것과 달리 행동경제학에서는 사실 우리는 이콘이 아니라 휴먼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것부터가 저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에서는 강요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생각을 전환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힘이 바로 넛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시켜 본다면 저는 전철역에 있는 피아노 계단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줄이고 계단을 많이 쓰자 건강을 위해서 라는 그런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있어서 그냥 단순히 계단 써 라고 훈계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아노 계단처럼 우리가 계단을 퐁퐁퐁퐁 오를 때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연주음이 들린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계단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계단 사용률이 현저하게 늘어났다라는 사례를 읽고 너무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생이 이 대학에 온다면 뭘 하고 싶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작은 울타리에서나마 제가 소중하게 키워왔던 꿈을 대학에서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외국인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에 경복궁과 광화문에 전통 한복을 입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한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분들께서도 호기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투어도 시켜드리고 또 한지에 외국인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드리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관광객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 우리 한국적인 것이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공감을 사서 세계적인 곳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조금 더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요즘은 SNS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도 만들어서 좀 더 넓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의 면접을 모두 봐봤는데요. 면접을 볼 때 중요한 점 중에서 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일단 두괄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을 일단 먼저 정확히 말하고 주제를 얘기한 후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갑대 교수님 앞에서 당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니 겸손함도 같이 겸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면접 꿀팁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합이 있다면 다시 할게요.